와 슈퍼 이거 내가 옛날에 브레이저버 할 때 쓰던 런처가 미니 런처인데 와 미니 런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런 에 미런만 할 때가 존나 옛 엊그제 같은데 요즘엔 W 런처 써가지고 다 W 런처만 쓰는데 이분 존나 특이하게 미니 런처 쓰고 계시네요. 에 런책 런책 이런 다음에 그지 존나 개공감이다 슈발 지금 런책 런책 이런 다음에 미런 미런 이러면 미음 리을 하면은 슈발 아 님 인정 이러면서 예 아 존나 웃겼는데 미런 미런 아런 예 아쿠아 런처 그래 아쿠아 런처도 있었고 내가 옛날에 방송할 때 미니 런처 썼었거든. 아 존나 웃기네요. 존나 추억 돋는다 그지. 자 이티 자직꾼 형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 닉네임 참 재밌네요. 예, 건전해 아주. 예, 좋아. 자, 그럼 일단은 테란이고요. 자, 테란 상대하는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란은, 어려운 게 없죠, 상대하는데,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쭉쭉 찍어주고요. ET의 핵존스님 감사하고요. 자, 엉덩이 글킹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씨발 뭐 닉네임 자랑하냐 씨발 놈들아. 아주 게임 중에 씨발 뭐 닉네임 자랑 처하고 잡았네 지금. 예. 자,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이티 존슨 컨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예. 자, 일단 뭐 곧 있으면은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 때 뭐 하시나 여러분들? 예, 추석 때는 자, 추석 부석. 자, 각터기 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일단 질로스를 한번 찔러볼까? 자, 한번 프로만 찌르면서 자, 질로스를 한번 찔러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몰라도 자, 질로스로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 있습니다. 에, 곧 추석이죠 여러분들. 에, 곧 추석. 에, 곧 추석인데 여러분들 뭐 어떠세요 여러분들? 에, 곧 추석인데 에, 그죠? 자, 배럭이 날아다니네요. 에, 배럭이 날아다니네. 이상한 사건이네. 에. 배럭이 벌써 배럭을 들었단 말이야. 에, 배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니 테란이라매. 뭐하냐 이 새끼. 존나 뛰네. 바가 아니야? 저도 지본주 지켜야지 왜 뛰냐? 추가되는 병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 안 지키네요. 예. 자, 한심한 여자. 자, ET의 클래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이긴다라는 걸 보여드리죠. 네, 선배님 지금은 저걸 뛰어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득 봤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질러 놓으면서, 자, 입구 맞고요. 자, 드라군 하나 뽑아주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자, 프로 뽑고, 자, 드라군 하나 뽑고. 잡았죠? 그렇지, 게이드. 예, 이거 제가 일부러 컨트롤 안 했죠, 여러분들. 1.4도로 그냥 놔뒀습니다. 놔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 지금 어차피 상대방한테 낼름낼름 해봤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챙겼고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본진은 이걸로 또 정찰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 낼름낼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입구를 막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쁠 거 없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전략. 자, 리버. 자, 빠른 리버. 빠른 리버 한방 러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리버. 빠리 한방 러시. 빠리. 자, 오버로드 오고 있죠, 여러분들. 오버로드 보셔야 돼요, 이거. 오버로드 잡아야 됩니다. 좀 더 끌어들여. 좀 더. 일로 와. 들이대, 이 새끼야. 들이대. 들이대, 이 새끼야. 들이대. 뭘 들이대고 있어, 이거. 저울리 아니다. 저울리 아니다. 저울리 아니다, 슈발로마. 저울리 아니라고. 저울리 아니다, 슈발. 개새끼야. 자, 오케이. 자, 오버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버로드가 죽더라고 하더라 상대방의 재본진에 와가지고 일단 정찰할 텐데, 일단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대방 일단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굉장히 손해고, 저울린 또한 죽었고, 자, 게이트 두 개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 자, 게이트를 두 개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 보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밤마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상대방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가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차량 앞마다 가스 들어가면서 일단 히드렉스는 짓고 일단 레어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 숫자도 굉장히 적죠. 드론 피해를 두 개나 받았고, 일단 제가 가난한 미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의 미드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드론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자, 이거 만약 잡으면 게이득, 게이득, 이득, 이득, 게이득. 아, 주발. 자, 이러면서 일단 리버 딱 뽑아줍니다. 아,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컨트롤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예, 그죠? 참 좋을 텐데. 예,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지? 예,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자, 이, 아, 미친 이티님아, 저 옆에 여동생 있는데 음란한 말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러시네요. 에, 음란한 말을 자지하라니, 그 무슨 소리야? 나를 왜 자지우지하고 있어, 새끼야? 그럼 네가 보지 말던가, 새끼야. 어, 슈발놈이. 자, 직접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리버입니다. 리버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이 타이밍을 지금 일단 태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넬룸넬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내방한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내방 이걸 막을 수 있는 병력 없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갑니다. 자, 스킬업 붙고 스킬업 새끼야. 가자 가자. 자, 이거 잘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막으면 진짜 빨개먹고 춤을 추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어떻게 막죠, 상대방? 히드라이트가 존나 뛰어나오면서 셔틀을 잡거나 뭐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티가 또 그런 거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그런 플레이 하지 못하고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자지 않는 이상, 아, 내가 자, 이티님이 자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이 경기는 끝까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이거, 슈발. 걔 드립 치려다 망했다, 지금. 자, 리버. 자, 리버. 스캔업 고. 가운데, 정 가운데. 역시 정 가운데로 꽂아줘야죠. 그렇죠, 정 가운데로 이렇게. 슈발로마. 자, 여러분 이제 컨트롤 사람에 따는 셔틀을 잡겠다 아니면 뭐 넬룸넬룸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할 텐데 일단 성크 때리고요. 성크, 성크를 중요합니다. 성크. 자, 그러면서 리버, 리버 컨트롤. 자, 리버 컨트롤, 리버 컨트롤. 자, 리버, 리버 셔틀 태우고. 아싸. 자, 그러면서 이득 봤죠, 여러분들. 이득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쭉쭉 찍어주고요. 자, 리버 나왔고 이 병력을 사람에 막을 병력이 없기 때문에 아,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진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리버와 지금 드라곤 질럿이 너무 많아요. 사람 리버가 끝이라고 생각. 리버를 스킬업 한 두세 방만 꽂아줘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지상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이게 빠른 초베스트 리버 한방러쉬. 자, 여러분들 저그를 이기고 싶다면 이 빌드 쓰는 거 어떨 걸까요? 어떨 걸까요? 에, 어떨까요, 슈발놈들? 자, 쭉쭉 찍어서 사내발 드론을 잡아주면 사내발이 못 이겨요. 오버로 잡혔고요. 자, 드라우까지 있기 때문에 사내발 미터스크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쭉쭉 질러 뽑아 제끼면서 셔틀 나왔고 리버 나왔고 사내발 셔틀과 리버 떨어지면 사내발 이거 절대 막지 못하는 상황. 사내발 나와고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뭘 해도 이깁니다. 사내발 넬룸넬룸 하면서 어떻게든 넬룸넬룸 하겠다라는 넬룸넬룸을 보여주지만 넬룸넬룸의 넬룸넬룸 넬룸넬룸의 넬룸넬룸이기 때문에 넬룸넬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넬룸넬룸은 넬룸넬룸이기 때문에 넬룸넬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넬룸넬룸이죠. 슈발로 왜 안 나가, 근데? 자, 자, 일단 쭉쭉 길어면서 드라군만 뽑아줄게입니다, 여러분들. 자, 드라군만 뽑아줄 사내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사내바 본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내바 이제는, 본진의 리버가 떨어지기 때문에 리버의 스캔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바 셔틀 잡으려고 넬룸넬룸 하지만 안 되죠? 자, 제! 자, 여러분,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예, 쉽죠?